화산 폭발의 징후는 화산체의 형상과 그 안에 집안의 구조와 암질의 특성에 따라서 폭발 징후는 화산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은 우리에게 무언가 무언의 폭발 암시를 최근 계속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에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백두산의 대폭발.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그 내뿜는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하여 이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기온을 무려 2도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달 11월 초부터 마치 곧 폭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듯이 뚜렷한 백두산 폭발 징후를 우리에게 최근 사전 징후를 알려주고 있는 백두산.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 신화에 열광하면서 이 전국이 들썩이던 그때에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는 화산 지진 활동이 무려 3,000여 회 이상 일어났고, 백두산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화산 징후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백두산은 이 지하에 거대 마그마의 존재가 확인이 된 활화산입니다. 얼마 전에는 백두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백두산 산사태 영상을 보면 영상에는 암석과 토사들이 산 아래로 빠르게 굴러내려오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 주변 관광객 수십 명이 놀라서 대피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어제 11월 20일 월요일에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8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의 지진은 7차 핵실험을 곧 실행할 장소로 보이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백두산 대폭발의 일대 위기 상황 하에서 과연 7차 핵실험을 실행을 할 것인가? 어제 20일 월요일 새벽 1시 1분에는 북한 외에도 한국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진앙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남남서쪽 81km 떨어진 남해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0km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전남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서는 6분 뒤에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70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6차례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21일 월요일 오후 3시 21분에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최소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 내 병원 한 곳에서만 최대 2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잦은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 지역에 속하며, 세계의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이 브레고리 지역에 있고, 전 세계 지진의 80에서 90%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달이 되면서 갑자기 후지산과 백두산이 연쇄 폭발을 할 것처럼 마치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주변의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 백두산의 경우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최근 중국 동북상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해서 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1일 월요일 오전 8시 25분에는 이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인 이 크레타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역에 강진이 발생할 때 일본에서 대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백두산과 후지산은 과연 올겨울 폭발할 것인가? 후지산 폭발은 결국 일본 열도의 침몰로 연결될 것이기에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경우에는 한반도와 동남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만약에 후지산이 이 백두산과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이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은 939년 대폭발이 일어났었고 1903년에 마지막 폭발을 했으며 2002년 월드컵 당시 한 달에 최대 250여 차례 화산 지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백두산이 다음 주에 폭발을 한다면 정확한 폭발 징후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인가? 일본의 온타케 화산의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사전 폭발 징후 없이 그대로 폭발을 해버려서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두산은 폭발 징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